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짬빈입니다. 지금 어디로 왔느냐. 고카프에 왔습니다. 고카프 10주년 올해 마지막 박람회 하는 장소고요. 일산 킨텍스에서 25일 금요일부터 11월 27일 일요일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레드멤버스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고카프 우리 여러분들 덕분에 고카프 레드멤버로 선정이 되어서 웰컴 기프트도 이렇게 받았고요. 내년에 그는 무료 입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감사합니다. 고카프 구경하러 바로 가시죠. 보시면 여러 가지 예쁜 이런 조명들이 있고요. 골제로 바랑 이런 가시 하네요. 이렇게 놔야 되나요? 이렇게 놔야 되네. 칸델라 타공판들도 이렇게 있네요. 이런 것들 칸델라 타공판 이렇게 있고요. 골제로 제품들 이렇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의자 이런 스텐으로 되어 있네. 이거 집디 체어라고 합니다. 29만원. 집디 체어. 집디 체어. 이거 되게 유니크하다.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와, 이것도 되게 멋있다. 테이블. 테이블도 되게 멋있네요. 근데 이게 가격은 뭐 써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가격은 써있지는 않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골제로가 지금 53,000원에 팔고 있고, 시그널이라는 그런 것도 지금 135,000원이래요. 시그널이 뭔지는 모르겠어. 스윙 143,000원. 이 시그널이랑 스윙이 뭐예요? 시그널 스윙. 시그널은 이거예요. 네. 이게 시그널이래요. 네. 아, 칸델라 같은. 칸델라는 좀 작은 사이즈. 아. 시그널은 저희가 만든 거는 좀 큰 사이즈. 아, 이게 좀 빅 사이즈. 네. 그래서 앞에 타공판 바꾸시게 되면 맞춰가지고. 아까 말씀, 타공판. 스윙은 뭐예요? 그럼 심지는 아니고. 네, 녹턴 혹시 아세요? 아, 녹턴은 잘 모르겠는데. 네, 이런 촛불 형태로 나오는. 아, 동으로 만든 제품들이 같아요. 이런 동으로 된 물병, 파우치, 그리고 이런,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야, 이런 거 30만원 정도 하네요, 이런 거. 후라이팬 같이 보이는데 30만원 정도 하고요. 갬팔도 있고요. 네. 동제품들이 좀 많이 있네요, 여기. 텐트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캠팔도요? 네네. 이거 가격은 어떻게 돼요? 250, 185만원. 네. 그냥 색상만 다른가요? 네, 색상은 두 가지 컬러가 있어요. 캠팔입니다. 185만원, 250만원이래요. 오, 이야, 멋있다. 지금 여기 홀잭도 있고, 이런 식으로 크기가 한 4미터는 안 될 것 같고 한 3미터 5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홀잭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화목난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텐트입니다. 캠팔 너무 멋있네요. 와, 이 저 색깔은 많이 봤는데 이 색깔은 탄 색깔은 처음 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와, 멋있네. 구매 링크를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나오네요. 구매. SMT 서울 기현이라는 업체입니다. 여기 많이 보던 이제 제커리 파워뱅크가 있네요. 이게 몇 와트예요? 1000와트 아워. 1000와트요? 1000와트. 쓸 수 있는 배터리가 네. 그 안에 들어가. 얼마 정도 하죠? 요거는 할인해서 134만원짜리가 116만원. 116만원. 1000와트라 했잖아요. 네. 자, ST 피크니카라는 그런 업체입니다. 여기는 이런 겨울철에 의자에다 덧대는 이런 소재들, 이런 담요들 이렇게 있네요. 굉장히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고요. 고카프 특가로 저기 3만원짜리가 이렇게 있고, 이거 금액대는 비슷할 것 같아요. 이런 모양별로 되어 있고, 담요 느낌, 부들부들한 담요 느낌 이렇게 많이 있네요. 이 느낌 되게 좋네요, 이 느낌. 이 느낌 좋네요. 이거 그 와디즈 펀딩도 했었나봐요. 좋네.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으니까 한번 나와서 보시고요. 자, 림블 블랭킷입니다. 림블 블랭킷. 여러 가지 이제 블랭킷들이 많이 있고요. 의자에다 이렇게 쌓아서 방안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발매트, 여심적인 발매트래요. 침대, 저 텐트 들어가기 전에 앞에다가 대놓고 발 닦고 들어가시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여기서 행사가 만 원으로 하고 있네요. 이거 괜찮네, 이런 거.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발매트 만 원. 매트들도 많이 있고 블랭켓들이 많이 종류별로 많이 있습니다.
점유율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번 나와서 한번 보시고, 이거는 차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지금 두 장에 10,000원. 10,000원에서. 여기 또 발매트 20,000원. 요거는 좀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되게 푹신푹신하고 두께가 좋네. 그레가 캠핑입니다. 그레가 캠핑은 캠핑 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 무슨 이벤트를 하나 봐요. 이런저런 스티커 주시는 이벤트를 하나 봐요. 다른 데에서 지금 오셔가지고 회원 가입한 다음에 럭키 이거를 뽑아서 이벤트를 하나 봅니다. 의료 부스입니다. 여기는 뭐예요? 저희는 발열되는 온열 매트랑 온열되는 침낭이 판매합니다. 아, 침낭도 온열이 돼요? 네, 여기 안에 발열체, 저희는 탄소 면성 발열체를 개발하는 회사거든요. 네. 이 면성 발열체가 침낭에 몸에 직접 닿는 부위에 세 군데 적용이 되어 있어요. 아, 혹시 볼 수 있을까요? 네네. 네. 되게 한번 만져보시면 열이 올라와 있고, 보조배터리 주머니가 있어서 보조배터리를 연결해서 전원이 공급이 되고, 버튼을 통해 온도 조절도 가능하시고. 이런 식으로 색깔이 변하네. 네. 여기 보시면 색깔에 따라 온도랑 지속시간이 나와 있어요. 저온화상 때문에 저희가 지속시간이 다르고요. 세 군데 등, 엉덩이, 발 이렇게 세 군데에 발열이 되는 게 들어가 있다고. 탄소로 된 면성 발열체가 들어있어요. 천이 아니라 면이어서 이불망도 적고 전자파나 이런 데도 안전하고. 여기도 들어가 있고. 네, 여기에도 같이 매트. 기존에 침낭이 있으시거나 침대에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트를 구입하셔서 사용하시고요. 이거는 사이즈가 어느 정도예요? 얘는 이제 190에 72. 190에 72? 네, 여기 침대 사이즈로. 이 정도 사이즈로?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준산업부스입니다. 현준산업부스. 지금 여기는 여러 가지 변신이 되는 번호인 것 같아요. 가스 버너도 되고 가스 오븐도 되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 전체가 지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제품인지 잠깐 소개 좀 시켜주실래요? 가스 오븐 세트고요. 네. 이렇게 쓰시면 일반 버너로 쓰시다가, 네, 이걸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사용 가능하고요. 네. 이거를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가스 오븐으로 사용 가능하죠. 가스 오븐도 되고 난로도 되고, 네, 일반 버너도 되고. 몸통 하나에 이제 다 내는 제품인데, 뭐 다리는 펴서 쓰셔도 되고 접어서 쓰셔도 되고. 아, 이게 날 다리 핀 거고. 네, 이게 접힌 거죠. 아, 이게 다리 핀 거죠. 네. 테이블 위에서. 요거 하나로 뭐 어느 정도 커버가 될까요? 난로를 쓰면. 파세코나 이런 난로만큼은 아니고, 간절기 때 혼자 낚시하신다. 그럴 때 쓰기는 이게 공기를 데피고 하는 역할은 아니에요. 이석가스 어느 정도로 쓸 수 있어요? 작은 거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 최대로 틀었을 때. 큰 거 있잖아요. 네. 그건 한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 괜찮네. 이렇게 난로로 간단하게 쓰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금액이 세트가 230,000원 정도. 네네네. 지금 행사가로 여기서. 얼마나 이런 식으로. 감사합니다. 코드 26 부스입니다. 코드 26 부스는 이런 이 위치고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 보면 카트, 외관형 카트가 이렇게 있고요. 두 개가 붙어 있는 카트가 두 개 붙어 있는 형식인 것 같아요. 보시면 이거 같아요. 이거네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기울어지거든요. 이렇게. 이 제품이 1단, 2단 이렇게 펴서 한다고 합니다. 네. 수납포켓도 있고. 여기 수납포켓. 이렇게 이제 이 상판이, 상판도 뜯어내가지고 아시면 돼요. 하드쿨러도 여기 있네요. 하드쿨러는 얼마 아까 금액은 안 써 있습니다. 하드쿨러도 이렇게 있고요. 냉장고도 있네요. 냉장고. 냉장고, 코드 26 냉장고도 있네. 얘는 지금 69만원이고요. 몇 리터예요? 얘는 60리터. 60리터, 69만원이요? 얘는 45리터. 45리터? 59만원. 59만원. 이거랑 보관 가방이랑 카트랑 같이. 아, 보관 가방이랑 카트까지? 네네. 아, 괜찮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그 선풍기가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코드 26. 이거 리모컨이고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키고 라이트를 또 이렇게 키고 이런 식으로
예, 그죠? 선풍기가 5만원. 5만원입니다, 5만원. 이게 이제 온풍기인 것 같은데, 온풍기 지금 25,000원에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 색상이 되게 이쁩니다. 네.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프라는 부스입니다. 이쪽에 이렇게 비니들, 겨울철 비니들이랑 넥 워머 이렇게 좀 있고요. 이런 거 많이 봤죠, 우리 이런 거. 예, 산행 다니시거나 백패킹 하실 때 쓰실 것들 많이 있습니다. 모자라든지 워머들 요즘 이렇게 많이 있고요. 이런 것들도 한 4만원 정도 하고 있네요. 마스크도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골든룸 워크숍이라는 뜻입니다. 이 제품이 요게 되는 거예요? 네, 같은 제품이에요. 접으면 이렇게 쿠션으로 쓰고. 이것도 그러면 따뜻함이 이 상태에서도 되는 거예요? 예, 누르면?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열선이 이쪽에 있어가지고. 열선이랑 이렇게 전기 담요 이런 식으로. 금액이 어떻게 돼요? 16만 9천원입니다. 16만 9천원이라고 합니다. 애견 캠핑 의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트가 지금 9만 9천원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랜턴 두 개 삼각대 어댑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9만 9천원. 하이픽스라는 부스입니다. 여기도 소화기인가요? 네, 저희 거의 지금 스프레이형으로 넣은 소화기거든요. 사용하실 때 흔들지 말고 그냥 필터처럼 네.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냥 바로 한 번만 다시 해주실래? 거기가 바로 사거리는 3m에서 4m 정도 나와요. 3m에서 4m. 소화약제 다 사용시간 25초 정도. 18,000원인 거예요 지금? 네네. 저쪽에 똑같은 게 11,000원에 저거는 하더라고요. 일단 저희랑 차별점이 있는 게 네. 저희가 석유난로 화재를 국내 최초로 받았거든요. 그거를 다 받고 이제 형식 승인까지 다 받고 네. 공사 성역까지 받았거든요. 석유난로 쪽은 또 여기가 특화가 되네. 다 석유난로 쓰니까 많이 쓰니까. 네 맞습니다. 화사랑 대비했을 때는 용량이랑 그게 제일 용량도 여기가 좀 더 커 보이기는 해요, 아까보다. 네. 소화약제가 549g이 들어가고, 다른 화사는 400에서 300g밖에 안 들어가고. 맞습니다. 숯불 자동 불판 봉돌이라고 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우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불판 갈아주는. 이야. 판도 저절로 갈아주는. 판도 갈아줘요? 아, 보세요, 여기 판을 네. 여기가 탔어요. 네. 누르면은 아 여기 이렇게 이제 한 판이 딱 이게 가고. 네. 이야. 기능이 되게 다양해요. 네, 네, 네. 아, 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 대박. 이야.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고기가 덜 타고. 여기다 이제 수술 와서 여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숯불 그릴이니까 숯이 있어야 돼요. 아, 숯을 넣고. 숯불로 고기 먹고 싶다 하는 분들이 세게 딱 좋죠. 이거 전기는 얼마 먹어요? 전기는 5V 휴대폰 배터리 있죠. 그래요? 아니면 일반 그냥 그 5V 그냥 꽂아도 돼요. 금액이 어떻게 돼요? 이거 저 32만 원입니다. 32만 원. 본체 가격만. 나머지 구성물들 좀 있고. 봉돌이 할인 이벤트 32만 원. 가방, 뭐 접시, 봉 추가 구매 이런 게 또 있다고 합니다. 맹글로브라는 부스입니다. 맹글로브 지금 고카프에서만 20% 할인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양념통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념통 7개랑 TPU 도마. 아, 인공 도마도 있고. 네, TPU. 이거 칼집이 안 나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아이콘은 수납, 이게 칸막이 조절 가능. 수납할 수 있고. 이야, 양념통이랑 도마 그리고 네. 그 수납할 수 있는. 좋다. 이게 36,000원이에요. 네, 통. 싸네. 괜찮다 이거. 이것도 지금 USB 같은 거 넣을 수 있고. 야, 이거 이건 저한테 필요해.
아, 이 주방. 좋다. 크래프트 백이라고. 여기 가스, 네. 도탄가스가 딱 들어가는 네 개가 좀 들어가요. 아, 여기에 도탄가스 네 개. 아. 여기 이제 수납이 좀. 이게 12,000원이에요? 가방에? 네. 네. 아, 이거 집게. 아, 29,000원. 아, 아, 그래서 싸다. 야. 장갑은 저희는 지금 여기 내피가 네. 아라미드 소재라고 해서 네. 소방관이나 특수부대에 사용되는 그런 내피이고 네. 있고 지금 동계용이라고 지금 저희가 펄을 덧대었어요. 열전도율이 엄청 낮거든요. 장작이나 이런 거 바로 만지셔야 되고. 저 그렇겠다. 이것도 19,000원. 네. 지금 여기 이 가격에 여기서 20% 할인되는 거예요? 네, 다 된 가격. 된 가격이에요? 네, 네. 아, 네. 그렇다고 합니다. 들어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블루버킷이라는 붙습니다. 이거 뭐예요? 아, 이게 캠핑용 이불 압축팩입니다. 이불 압축팩이요? 네. 어,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아, 네. 이게 네. 이제 네. 저희가 다이소 압축팩 보통 많이 쓰시잖아요. 네, 네. 이 제품은 그거보다는 3배 정도 더 두껍게 만들어져서 네. 아웃도어에서 쓰기 잘 맞는 거고요. 네. 압축을 하시고 네. 이제 롤업을 해서 이렇게 손잡이가 되는 거예요. 아, 압축을 한 다음에 롤업을 이렇게 또 해 가지고 다닐 네. 수 있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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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품으로는 저희가 일단 수동 펌프를 하나 드릴게요. 그다음에 패키지 구입하시면은 이게 이제 리사이클 패치라고 해서 압축팩에 구멍이 났을 때 네, 앞뒤로 네. 붙여서 재사용할 수 있는 네, 네. 패치입니다. 아. 이런 것도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 있고 네. 저희가 밸브는 두 개가 달려 있는데요. 네. 하나는 오픈 클로즈 형식으로 되어 있는 스마트 밸브인데 네. 이거는 체중으로 누르셔서 공기를 빼실 수 있는 밸브입니다. 네, 네. 요거는 펌프 밸브인데요. 요거로. 네, 저희 수동 펌프도 호환이 되고, 네.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미니 펌프처럼 이것도 호환이 되고, 캠핑 펌프들도 같이 호환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은 어떻게 해요? 아, 금액은 저희가 단품은 현재 16,000원 판매를 하고 있고, 요 구성품이 포함된 패키지는 싱글로는 17,000원. 그다음에 압축팩 두 개가 들어간 커플 패키지는 30,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박한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이야.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 이야, 신기하다, 이거. 블루버킷이라는 업체니까 이불 만약에 압축팩이 필요하신 분들 C19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허스퍼즈라는 업체입니다. 저희는 선물 받기는 했는데, 아, 여기 앞에 이것도 있구나. 우드 양념통 지금 2만원 이런 식으로 여기 이름이 다 써 있어서 또 좋네요. 8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스팀팟 보일러라는 데입니다. 무시동이었던 것 같아요. 무시동이었던 거예요? 스팟 히터 무시동 히터 지금 155만원에 지금 하고 있답니다. 여기 앞에 지금 엄청 뜨거운 바람 엄청 나오고 있어요. 네. 뜨거운 바람 엄청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는 무슨 히터고 온수 보일러 같이 사용하는. 아, 온수 보일러도 같이 되고 그러면. 그래서 버려지는 대기열이 있어요. 약간 350도 되는데요. 엔탈피는 높지 않아요. 왜냐? 근데 이제 온도는 높죠. 이거는 회수해가지고 네. 쓰기 때문에 가봐도 뜨겁지 화상을 입을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네, 네. 지금 원수 매트 돌리고 있고 한번 앉아보세요. 오, 뜨끈뜨끈하네. 뜨끈뜨끈하네. 백가스 일로 가고요. 이거 텐트 바깥에. 이거 텐트 안에는 차 안에다가 이거 만 달아. 이거 텐트 안에. 그럼 어떤 생각이냐면 백가스 공기가 나오죠. 이게 들어갑니다. 텐트 안에 공기를 가열해서 맑은 공기를 가열해주고. 배기가스는 눌러 들어가서 버려지기 때문에 사람한테 완전히 들게 되죠.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무시동 히터 한번 보시려면 스팀팟 보일러 C13 한번 와보십시오. 러브 앤 하이프 밸런스 붙습니다. 저 V바다 미니가 요즘 출시가 됐고 이렇게 색상이 굉장히 예쁜 게 많아요. 이런 핑크, 민트 이런 식으로 카키도 있고요. 미니가 출시가 돼가지고 좋고요. 지금 최근에 이거 보니까 난로 테이블 이런 것도 지금 행사 엄청 하네. 지금 16만원으로 해서 난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난로 테이블 가운데는 이 가운데 이렇게 이 테이블로 쓸 수 있게 가운데 판도 있어가지고 그냥 판으로도 쓰고
이렇게 겨울철에는 이렇게 쓰고, 그리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시에라컵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16만 원이고 16만 원이면 괜찮은데? 여기는 그냥 원래 사이즈의 구이바다들 이렇게 있고요. 칸델라 랜턴들 20만 원, 실속 풀 패키지 58,000원, 랜턴 워머 68,700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여러 가지 타운판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캠퍼필드고요. 캠퍼필드에서 지금 제라 캠프원 호환되는 그런 패키지 8만 원에 지금 테이블이랑 캠프원까지 해서 8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7만 원, 방향번호 139,000원 제라 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냄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이런 것들, 뜨거운 것도 올릴 수 있게 14,000원으로 이렇게 이런 세팅 되어 있고, 미니 의자 10,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불멍 사이트입니다. 불멍 옴니 거 같은데요. 옴니 난로 가방, 그리고 팩 가방, 가방들 위주로 좀 이렇게 많이 있고요. 네. 가방 이런 것도, 이런 색상도, 이런 것도 컬러풀한 것도 있고요. 쓰레기통 가격 되게 저렴합니다. 10,000원부터 30,000원 뭐 이 사이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 이런 가방들도 많이 쓰시잖아요. 이런 거 가방들. 이거는 저 워터저그 가방 헤어특가 지금 30,000원에 하고 있대네요. 이것도 꽤 크네요. 블랭킷들도 있고요. 특가 상품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균일가로 이게 버전이 있어요. 그거 한번 나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르딕 유로라는 그런 부스입니다. 여기는 우리 무슨 타월 이쪽 위주로 되어 있고요. 프리미엄 타월이래요. 아, 국내 생산이에요, 다? 네, 디자인도 예뻐서 처음에만 빨아주고, 네,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일반 역류에 담그는 요가 이런 거는 이쁘네. 핸드타월 사이즈 이렇게 일반 브리즈워크라는 그런 업체입니다. 브리즈워크 지금 여기 보면은 등유통, 등유나 기름통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기름통 큰 게 지금 20리터짜리가 30,000원, 그리고 10리터짜리가 20,000원, 5리터짜리가 13,000원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저거 같아요. 양념통. 양념통 이렇게 이렇게 쭉 있고요. 이거는 양념통은 세트 구성이 35,000원, 그리고 이 가방만은 20,000원인 것 같아요. 20,000원. 빈센 메시프라는 부스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일단 그 침낭들이 좀 있습니다. 침낭들이 좀 있고, 이게 3계절 침낭 같아요. 지금 20,000원부터 해서 뭐 17,000원, 뭐 굉장히 저렴합니다. 뭐 마몬 20,000원, 17,000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저렴하고요. 역시 조금 비싸 보이는 걸 다 봤더니 14만원, 스파이럴 14만원이라고 합니다. 자, 경량체어 지금 21,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웨딩 노우체어 32,000원, 베이징 노우체어 1+1이 59,000원. 굉장히 저렴하네. 노우체어 굉장히 저렴하네. 다음은 스르르입니다. 스르르 이게 보면은 이 패키지가 지금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침대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요. 네. 작동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펼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작동은 전기를 꽂아가지고 지금 작동이 되고 있고요. 지금 다른 분이 대신 누워주십니다. 이야, 이거 대박이네. 자동으로 멈추나요? 만약에 저거를 꺼주진 않았을 때 어떻게 돼요? 꺼주지 않으면은, 네. 그러니까 자동으로 모터가, 네. 그 20분, 10분 작동 양이 있거든요. 그 저절로 꺼지긴 하는데 뭐 터지진 않아요. 터지진 않아요? 네, 이렇게 앞에 밖에 공기, 안에 공기를, 네. 알아서 빼주고 맞춰주니까. 그래요?
아우 되게 빵빵하네. 34만 4,500원. 4,500원. 더블 싱글은 29만 4,500원. 이미 29만 4,500원. 이거 장박할 때는 이런 거 되게 좋겠어요. 예. 자동으로 꺼졌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바이슨 기어스 코리아라는 부스입니다. 여기에는 나이프 이렇게 있어요. 나이프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이프를 포켓에다 넣고 다니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칼인 거죠? 네, 다용도 나이프고요. 네. 피다시 나이프라고 하는데요. 네. 이걸 이렇게 분리를 하면 네.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외날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나무를 이제 다듬다거나 네. 이제 뭐 끈 같은 걸 끊을 때 이럴 때 네.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시크래프트를 하시면은 이제 스파크 네. 이제 불 피우잖아요. 네. 그때 이 나이프를 또 사용하셔도 되고요. 어떻게 사용하시는 이제 사용자의 마음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금액은 지금 카몬은 28,000원이고 일반은 네. 23,000원. 네, 일반이 뭐냐면은 이 솔리드 컬러예요. 네. 솔리드 컬러 하나 사시면 솔리드 컬러가 그냥 와요. 그냥 같이 드리는 거예요. 아, 이게 세트인 거예요. 요거를 사면 이렇게 네네. 아. 솔리드 컬러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카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모를 입혀가지고 이거는 추가금이 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사운드 룩이라고 합니다. 여기 무슨 에피판이네요. 에피판이 이렇게 있고요. 우와 이거 뭐야. 에피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야 여기 에피판 지금 여기 에피판도 이렇게 있고요. 보셔서 맘마미아 이렇게 있고 보셔서 구경 한번 해보세요. 캠빌리지 D25 붙습니다. 와 이게 뭐예요? 강연번호예요? 네 강연번호예요. 이렇게 기본으로부터 1단, 2단, 3단까지 와, 원판이 갑자기 없어. 이런 식으로 네. 이야 이렇게 작은 주전자도 올릴 수 있고 초대형 그리들도 저렇게 올릴 수 있어요. 와 앉았을 때 최적의 높이로 네. 해서 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 이거 엄청 크네. 그리드를 올리기 좋겠다. 이게 식당 화력이라서 네. 여러 명이서 고기를 초대형 그리드를 구워드실 수 있어요. 이야 이거 그리드를 그리고 KC 인증 마크도 다 받은 안전한 제품이고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도 1억 원 가입돼 있고요. 이게 모여 불이 모이진 않아요. 어떻게 불이 모이지 않고 맞아요. 이렇게 예, 쫙 퍼져서 저희가 열전도 화상으로 카메라로 촬영할 게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 페이지에 보면 그 상태에서 난 좀 세다 싶어서 삼성은 가운데만 타고 안 입잖아요. 네. 이렇게 칠성이 다 나오는데 큰 파에도 다 같이 고기 끊이지 않게 구워주실 수 있어요. 이 손은 이 가운데서도 불 나오는 거죠? 네, 이것까지 해서 칠성이에요. 이야, 이거는 진짜 이렇게 아, 거꾸로 네, 결착해서 가스가 잔량 남았을 때 네. 마지막까지 쓰실 수 있으시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꼈다가 빼는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야. 진짜 고기가 끊이질 않아요. 너무 잘 익어요. 인소가스 부탄가스보다 네. 인소가스 체결할 수 있도록 네. 이거 부탄가스 쓰시려면 여기다가 전환기를 또 따로 챙기 라이트 형제입니다. 라이트 형제 부스고요. 여기 지금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 이쁜 이런 크리스마스 용품들이 많이 있고요. 지난번에는 할로윈 굿즈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굿즈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너무 이쁘네. 신일 가스난로 148,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가방도 이렇게 있네요. 가방도. 태성상회입니다. 태성상회 부스입니다. 네, 지금 한 장에서 펀딩을 해주시면 이걸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지금 와디즈 펀딩하고 있나봐요. 네. 소개 좀 한번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미니 소품입니다. 미니 네. 소품인데 조한선 배우가 같이 개발했거든요. 조한선 배우의 아이디어입니다. 조한선 배우의
직접 감성 불명을 위해서 불에다 갖다 대서 네. 예, 원하는 타겟팅을 하는 집 숯에다가 바람 불어서 네. 그 역할을 하는 제품입니다. 숯 정리를 하거나 불을 붙이거나 그리고 이제 재를 정리하는 타입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금속, 알루미늄, 또 알루미늄, 난연수 소재 그리고 네.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화로에 갖다 대고서 불을 정리하거나 숯 정리하는 부삽이나 부직갱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을 붙일 때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불을 붙이기보다는 붓을 정리하거나 불을 좀 활성화하는 거예요. 네. 불을 붙이는 것은 이렇게 파이어스틱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파이어스틱을 별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디즈 펀딩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시작했습니다. 오늘 지금 시작해서 10시부터 시작해서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합니다. 수요일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시면 네. 이거 펀딩 하시는 분한테 무료로 지금 드리겠습니다. 27,500원인데 하드 케이스입니다. 하드 케이스.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제품이 3단 분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장 그 안에 들어가고 네, 이렇게 포장하는 건데 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태성상의 그 불쏘시개 그 제품을 저 연예인 조한선님이 개발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아, 연예인 포스가 다릅니다. 다르기는. 이야, 엄청나요. 캠퍼로 스튜디오 좋습니다. 여기는 좀 약간 이런 우드 느낌이랑 이런 옷들도 약간 탄색, 베이지 이런 느낌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예. 뒤에 도마 이런 것들도 핸드메이드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금액은 써있지가 않네요. 여기도 이런 자그마한 것들이 아 뒷면으로 아 뒤에는 도마 뒷면은 도마로 쓰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플레이팅하고 이런 식으로 옷들도 많고 감성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야. 우드 제품들 모자도 있고요. 25,000원 킵 캠핑 부스입니다. 스탠리 워터저그, 킵 핸디 워터저그 이런 것도 굉장히 싸게 파네요. 이게 31,000원 이게 25,900원 이야, 굉장히 저렴하게 파는 그런 보틀 워터저그 텀블러들이고요. 아, 스포츠 보틀 텀블러 직결 버너 이렇게도 있고 28,900원 진짜 여기 저렴한 것 같아요. 경량 파운드 해머, 황동 파운드 해머 이거 15,900원밖에 안 해. 야, 묵직하다. 헤드 배터리, 헤드 랜턴. 이거 폴딩 배터리인가 보다. 이렇게. 야, 랜턴들 굉장히 많아요. 랜턴들 좋다. 이거 불멍 스피커 랜턴이래. 야. 79,000원, 79,900원, 8만원 정도인데 불멍하는 느낌도 들고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도 되고 그렇답니다. 야 이거 뭐야, 하드탑 테이블 49,900원밖에 안 해. 이제 흔들리긴 하네, 원래 그러나? 사이드 테이블 21,900원 그리고 이 상판, 폴딩박스 우드 상판이 52,900원 세트 구성이 69,900원 여기도 약간 지금 우드 폴딩박스에 이용을 해서 우드 느낌 나게 여기 이걸 열고 잡고 하면서 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쭉 폴딩박스 연결을 시켜서 갈 수 있는 그런 기어도 있어요. 우드 기어죠. 이거는 계속 연결을 해서 무한으로 확장시켜서 갈 수 있는 거네요. 이거 하나에 53,900원 풀세트가 다리랑 상판 이렇게 해서 테이블이 사실 다른 업체들 그냥 이름 값으로 해가지고 10몇만 원씩 하고 20만 원 가까이 하잖아요. 근데 저기 49,900원이면 진짜 저렴하고 이런 의자들 이런 것들도 되게 저렴해요. 25,900원 가성비를 생각하시면 팁 캠핑도 한번 고려해 보실만 합니다. 드베리그 부츠입니다. 아, 이번에 지금 바니 캠핑이랑 같이 나온 것 같아요. 오르초 바니스 이렇게 귀여운 애도 많이 있죠. 많이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트피를 되게 잘 먹어서 애들이 담배 피는 거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산타 시리즈도 나오네요. 네. 나무에 그러면 지금처럼 여기가 활활 잘 나올 때 숄더를 이렇게 덮어주시면 좀 처음
히터팬. 히터팬을 지금 여기 또 있네요. 히터팬이. 어우 사이즈가. 아 밑으로 나오는구나. 색상이. 색상이 이렇게 있고요. 위로는 번개가 안 오네. 천장에 서큘레이터를 다시 설치할 필요도 없고. 이거는 저기 보조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보조 배터리 사용 가능하시고요. 네. 220V 전기로도 무제한 사용 가능하십니다. 보조 배터리는 옵션이에요. 금액이 어떻게 돼요? 지금 정상가가 43만 9천 원 제품인데 여기 행사가로 39만 8천 원에 드리고 여기서 행사가로 39만 8천 원이요? 네 맞습니다. 네. 시르케라는 텐트입니다. 시르케라는 텐트. 명은 혼방 텐트인데 터널형 텐트예요. 그 앞에 지금 우레탄 창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무게가 있다 보니까 아무튼 폴대 파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런 안정성을 조금 살려준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금액이 22파이 6061 알루미늄 이너스킨 200D 면혼방 립스탑으로 되었고 정상 판매가 230만원인데 지금 파이널 시즈 특가로 해서 188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의 네, 그런 터널형입니다. 안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아, 오, 야, 터널 텐트 오랜만이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금 시르케라고 하고요. 면 텐트예요. 면혼방 텐트예요. 그래서 쾌적함이 굉장히 있을 수도 있고 일단은 뭐 면 텐트니까 뭐 감성적인 거는 당연하고 지금 사이드에도 우레탄 창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우레탄 옵션이죠? 아니요 지금은 옵션이 아니라 다 네. 포함해서 네. 188만 원. 지금 또 우레탄 앞에 것까지 다 포함해서 사이드. 그 우레탄 다섯 개 포함해서 188만 원. 네. 오 괜찮네. 188만 원. 그렇죠. 3일 동안만. 네. 아, 3일 동안만. 아, 원래 230만 원인데. 230. 아. 원래는 이제 스노우테크 IGT가 나왔잖아요. IGT로 이제 이렇게 세팅을 좀 이걸로? 해서 다녀요. 아, 진짜. 근데 가격대 보시면은 이제 거의 절반가. 아. 보통 이 세팅을 하면 이 유닛들 빼고는 한 130 정도? 아. 다 포함해서. 근데 지금 예약 판매 행사 때가 68, 아니 68만 원. 6만 8천 원인데 바로 샀다 지금. 야 이거 괜찮다. 네, 이거가 저도 입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엄마 아빠가 이제 임신하고 네. 애들 건너편에 있잖아요. 넘겨줘요. 괜찮네. 그럼 의자 두 개만 주시면 이야. 와 괜찮네요. 야 이것도 좋다. 오마카세 이거 이런 오마카세 세팅 말고도 그냥 간단하게 요거 네. 하나 멀티펑션 하나 해가지고 그냥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만 가지고 다녀도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지금 이렇게 세팅 해놓은 것 자체가 지금 행사가 68만 원. 아 그렇지. 스노우피크보다 거의 한 3분의 1 이런 색 꽤 커요. 이런 텐트도 충분히 4인 가족 충분히 잘 수 있고 5인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텐트도 괜찮네요. 야, 이런 텐트도 괜찮네. 이런 텐트는 면이 아닌 거죠, 이거는? 아, 면이죠. 면이에요? 네. 면 아닌 것 같이 느낌이 나네. 와, 그래요? 그러니까 시중에 다니는 브랜드 중에 네. 겉에 새끼는 면인데 이거는 폴리는 제품들이 가끔 있어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그냥 면으로. 근데 별로가 거의 없죠. 아 진짜 없겠다. 이야 좋네. 그리고 지금 출시된 지가 2년 됐는데 장박도 많이 하신 거의 장박하시는 분들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플라이 안쳐도 어느 정도 방수나 방수도 하시고. 높이도 2m 정도고. 네. 금형도 있잖아요. 우레탄 창 아닌 것도 있어요? 바깥에 그냥?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기본 메시랑 스킨. 자, M8 브랜드입니다. M8.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는, 밀리터리 좀 위주의 그런 밀리터리 느낌 나는 그런 브랜드예요. 이런 보시면. 이런 것들 이렇게 있고요. 여기 탐
방탄모도 있습니다. 방탄모. 방탄모, 다이너마이트도 있네요, 여기. 다이너마이트도 있고. 야, 이런 테이블. 이런 테이블도 있고. M8, 그,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M8 한번 보시고, 문의를 그쪽으로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는 토르박스 75L, 3만원, 이런 거 막, 토트박스냐. 구매는 카운터로. 그러니까 여기 가서, 구매할 사람은 카운터 가서 물어보라는 거야, 지금. 내가 목이 조금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서 설명을 많이 못 드릴 것 같아요. 유니프레임입니다. 유니프레임으로 쓰고요. 이번에 텐트가 많이 들어왔어요. 특히나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상이 굉장히 유니크한 그런 색상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트 캐노피 이런 것들 4인 가족 간단하게 여름 같은 때 앞에다 세팅했을 때 쓰실 수 있는 그런 텐트들 383,500원. 지금 행사가 굉장히 좋고요. 가격 여기도 가격이 최저가네요. 투룸 트윈이 643,000원. 이런 식으로 앞에 처마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좋습니다. 아, 이것도 있네. 이게 유니프레임 브레스돔 420TC.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거실형으로도 쓰시기도 좋고 뭐 그냥 이너로 쓰시기도 좋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볼 때는 이렇게 양쪽으로 크로스 해가지고 두 개 그리고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크로스 이렇게 이쪽으로 메인 볼 때가 세 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TP 텐트. 와, TP 텐트 이거 643,000원이래요 TP 패밀리 600짜리 6m짜리인가 봐요. 투폴이라서 가운데 죽는 공간도 없고. 자,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 이쪽에다가 여기 괜찮네. 야, 투폴대라서 이거 투폴이라서 괜찮다. 이거 64만. 이거 괜찮은데? 643,500원. 643,500원. 이거 괜찮네요. 이것도 273,000원. 유니프레임. 이거 괜찮다. 이것도 투폴인가요, 설마? 이것도 투폴이네요. 와, 이것도 490짜리. 투폴 513,500원. 유니프레임 TP는 투폴이 좋네. 이렇게. 계속. 투폴이라도 좋네요. 아, 좋다. 싫다. 그 가운데 이게 없으니까 너무 좋네요. 공간이 되게 넓어 보이고 되게. 마운트 리버 붙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네요, 지금. 다리 올리는 다리치를 풀체어가 지금 3만원. 풀 레스트 체어 3만원. 이렇게 있고요. 안녕하세요. 원 플러스 알파 이런 거 원 플러스 원으로 해서 79,000원이네요. 세일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렴하게 세일을 많이 하네요. 마운트 리버 야침도 좋죠. 야침도 15만원이네요. 15만원. 이거 되게 짱짱해요. 카무플라지도 있고. 저거는 14만원. 이게 뭐가 다르지? 이거랑 뭐가 달라요? 이거랑 두 개는 프레임 차이. 프레임 차이요? 절차하게 차이고요. 이거 버튼식으로 원터치로 분리되는 거고요. 에버로 돌려가지고. 돌려서 그거는. 네. 원터치랑 돌리는 거랑 차이네요. 네, 그리고 패킹했을 때의 사이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더 길고요. 네. 더 접혀가지고 좀 더 컴팩트한. 확실히, 이게, 만원 차이면 이게 낫겠네. 네. 이게, 이 제품이 14만원, 15만원. 만원 차이. 이게 낫네. 버너 테이블. 워너 테이블 지금 159,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이 세 판이 지금 되는 것 같아요. 3 폴딩 그리고 여기 4 폴딩으로 되어 있대요. 이건 로우 모드로 4 폴딩이고 이거는 하이 모드로 3 폴딩. 금액대가 159,000원. 이거는 139,000원. 헬로스 부스입니다. 헬로스 부스. 헬로스 지금 이거는 못 보던 건데 새로 또 이런 프로그스 쉘터네요. 개구리 쉘터. 약간 개구리같이 느낌이 나는 것 같긴 한데
이런 느낌이 좀 나네요. 개구리 느낌 나는 그런 쉘터래요. 이 랜턴은 못 가요. 이 랜턴도 되게 신기하네. 그리고 한번 보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버터플라이 타프 48만원. 투 폴로에서 뒤에다 세우는, 옆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투 폴 텐트고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크리스마스 느낌도 무시 나네요. 이 텐트가 태캠님 텐트라고 합니다. 헬리녹스랑 KTM에서 콜라보 해가지고 오토바이를 사면 좋대요. 그래서 이 텐트 지금 태캠님 거 여기다가 지원 사격을 한 것 같아요. 아, 이것도 귀엽다. 오토바이랑 깔맞춤이 되네. 테이블 스툴 세트. 이거 테이블 요즘에 요거로 요런 낮은 거 많이 쓰는데 요즘에 긴 게 나왔잖아요. 긴 거에다가 요즘에 이렇게 연결해서 테이블을 쓸 수 있는 이런 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에다가 얹어가지고 이렇게 테이블로 세팅을 하는 그런 세팅도 있습니다. 네이처하이크입니다. 네이처하이크 부스입니다. 텐트 고카프 단독으로 해가지고 448,000원 20% 할인해가지고 그러네요. 슈퍼 시더라고 해가지고 여기 원플로 이렇게 있고요. 좀 좁아 보이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여기 메쉬가 또 있네. 메쉬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커플 아니면 솔캠 이쪽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자들도 많이 있고요. 슈퍼 플래스틱 구매 시 슈퍼 우드랜턴 증정 프로모션 가격 지금 784,000원이라고 합니다. 이건가 봐요. 이 텐트. 와, 이 텐트 되게 높네. 이거 되게 높네요. 와, 이거 텐트네. 이게 슈퍼 포레스트라 해가지고 A형 쉘터인데 진짜 커요. 와,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인데 680에 3m고 680. 엄청 크네요. 엄청 커. 와. NH 빌리지 텐트 544,200원. 비싸다. 비싸요, 이거는. 이건 비싸다. 슈퍼노바 텐트래요, 이거. 슈퍼노바 텐트. 터널 텐트고요. 6m 30에 3m 70, 3m 70. 슈퍼노바. 앞에 우레탄 창 이렇게 있고요. 음액이 어떻게 되나? 슈퍼노바 아니에요? 슈퍼랜드예요? 슈퍼노바는 네이처하이크 한국 브랜드에서 새로 론칭한 슈퍼노바 브랜드고, 이 텐트 이름은 슈퍼랜드. 슈퍼랜드래요. 원래는 이 가격인데 3일 동안 10% 할인돼서 이 가격에 원래 158,000원 우레탄까지 같이 들어요. 이 가격에 120만원에 120만원에 이거까지 우레탄까지 왔어요. 근데 이거 지금 폴리재질인데 아까 시리케가 훨씬 난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는 저거 아니잖아. 면이 아닌데 그 가격이면은 비싼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와, 슈퍼 IGT 테이블이네요. 이거 지금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금액이 뭐 18,000원, 22,000원, 34,200원. 여기는 뭐 슈퍼 IGT 49,500원. 이렇게 세팅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금액이 어떻게 조립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필요하신 그 세팅으로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입니다.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에 지금 텐트들이 여기 조그만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알럭스라는 텐트인 것 같고요. 이거 폴리 재질인데 메가혼 3. 솔캠용으로 홀잭도 있고 여기다가 야채 하나 놓고 화목물 하나 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가 봐요. 와, 이런 텐트도 있네요. 조그마한 텐트. 큰 것도 있고요. 메가혼 8인용 798,000원이래요. 홀잭 작업이 다 되어 있다라는 게 좋네. 이것도 홀잭 작업이 되어 있고요. 다 돔 텐트인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커플 텐트로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윈 픽 쉘터 O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두 개 세워가지고 A형 필터로 이게 396,000원. 여기는 와인인데요. 아니 술은 안 됩니다. 뭐예요? 얘는 버번 위스키고요. 네. 얘는 위스키 베이스에 시나몬 향이랑 맛을 첨가했던 리큐브예요. 이렇게 또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매장에 오셔서 시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화목난로가 이렇게 있어요. 52만 엑스스토브 52만원이고요. 이게 지금 큰 장작들이 이렇게 쓱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 이것도 사이드 뷰. 여기는 사이드에 불멍창이 이렇게 있는 그런 거요. 양쪽에 네, 6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터는 홀제 키트가 39,000원. 하드기어 붙습니다. G5 루프 플라이 G 기어 화이트 수완 G5고요. 고가부 특별가가 지금 158만 4천원. 그리고 루프 플라이가 22만 8천원. 원래 여기에다가 루프 플라이를 또 씌울 수 있는 거를 주는 것 같아요. 원래 여기다가 원래 이런 아이보리 색깔에다가 루프 플라이를 씌울 수 있는 걸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에는 지금 노색깔, 그리고 겉에는 요즘 카키 색깔이 유행하다 보니까 카키 색깔 루프 플라이를 이런 식으로 씌워가지고 할 수 있게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요는 이런 아이언판이 유행하다 보니까 다들 요런 것들도 많이 볼 수 있겠네요. 네. 내년에는 이런 게 유행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드 기어 터널형 텐트, 터널형 텐트 이렇게 있고요. G, 화이트 기어 G 수완 6, 그거 같은 경우에는 텐트 3m, 6m, 52m, 무게가 39.40kg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폴리예요. 이거는 이너 텐트가 폴리예요. 앞에 우레탄 창 여기 하나 이렇게 있고요. 양옆은 우레탄 창이 없습니다. 네. 이거는 기어벨 서드 에디션 300 사이즈 71만원, 400 사이즈 80만원, 500 사이즈 88만 9천원. G5 전용 커넥터가 나왔네요. 그래서 G5에다가 커넥터를 연결을 해서 다른 텐트랑 연결을 이렇게 가능한 것 같은데 여기를 어떻게 연결을 했냐 하면 이렇게 폴대랑 이렇게 폴대랑 이런 식으로 체결을 해서 하나같이 이렇게 체결을 하네요. 전용 커넥터가 351,000원. 더 두칸이라는 업체입니다. 자, 이게 지금 2층 텐트예요. 세계 최초로 2층 텐트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1층은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의자라든지 해먹 같은 거 달아놓고 이렇게 생활을 하시고 2층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2층 침대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2층 텐트라서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3면 어닝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4면 어닝도 되고. 네. 그러니까 이거 패킹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사이즈는 이제 프레임이 저 가방 안에 들어갑니다. 저 가방에? 네. 위에 매트가 네. 저 PVC 방방이 소재라 네. 마려라서 저게 요거요? 네, 이게 이제 스티커가 아니고 아, 여기? 아... 이게 저희 특허 기술이에요. 아... 그 금액이 어떻게 돼요? 금액은 이제 변혼방이고요. 변혼방은 200만원, 폴리는 180, 검정이 폴리예요. 아, 폴리는 180, 변혼방은 200. 그래서 프레임 설치하는데 프레임 설치하는데 다 합쳐서 납작 혼자서 실행해요. 요게 폴리인데 180. 신기하다. 텐트가 지금 다리가 긴 거잖아요. 짧은 걸로 이렇게 보시면 낮은 1층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높이의 1층도 됩니다. 낮은 위치도 되고 큰 높은 위치도 되고 신기하네. 자, 선배님들 일단 목소리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예전에 나왔던 그런 부스들은 좀 스킵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영상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확실히 카키 그리고 아이언 스테인리스 제품들이 많이 유행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즌 오프를 했다 보니까 좀 할인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와보셔가지고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짱캠핑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람회 관람은 어떻게? 짠하게 짬밥!